내 음색을 찾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조스미 쌤 보세요. 뮤지컬을 해도 자기 목소리, 본인 목소리고, 이 클래식에도 본인 목소리고, 가요를 해도 다 본인 목소리예요. 근데 클래식 성악은 오페라 같은 경우에 고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음이 되면 진동수가 상승되면서 이게 자연스러운 바이브레이션이 생겨요. 가요 음반 내셨잖아요. 한 10년 넘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다가 거기 들어보세요. 똑같아. 다 장르에 따라서 내 소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뮤지컬이든 가요든 동요를 다내 음색으로 부르면서 성악만 하면 내 음색을 없애버리거든. 내 음색으로 클래식도 하고 동요도 부르고 가요도 부르고 뮤지컬도 불러요. 장르가 필요로 하는 그 개성에 내 소리로 그 개성에 맞춰 사는 거죠. 똑같아요. 나중에 그 기회 되면 뮤지컬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소원 성취. 소원 제 가슴 속에만 품고 있던 꿈을. 성악 전공해가지고 미분들 저한테 저 레슨을 받으셨어요. 이제 고음 해결 다 하시고 이제 레슨 지금은 안 받으시는데 너무 잘해요. 저음으로 내려올 때 네. 호흡이 이렇게 소리에 섞어지거든요. 안 섞어지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아시겠어요, 선생님? 네. 하고 네. 거기서 호흡이 남아도 호흡을 한번 해주세요. 근데 거기가 이제 넓게 슬러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숨은 쉬어도 느낌은 똑같이 다른 꼬메 마이 꼬메 마이 말고 똑같은 꼬메 마이 꼬메 마이 피니. 일소 시작. 일소 미스테르 코메 마이 코메 마이 다시 한번. 근데 CO 발음이요. 네. 코뭐카 그런 거 있죠. 네. 그게 좀된 발음으로 나오는 게 훨씬 좀 오, 오까 까, 뭐끼 이렇게. 코메 마이. 그게 좀된 발음으로 나오면 소리가 더 모아지게 나오거든요. 네. 코메 마이 코 하면서 호흡이 같이 따라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소리가 퍼지기가 쉬우니까 꼬메 마이 꼬메 마이 피니. 일소 다시 한번 시작. 예수 미스테르 꼬메 마이 꼬메 마이 가 거기에 이제 강조돼 있잖아요. 네. 여기 좀 강조. 네 뇌도 거기가 이제 그 붙임줄 돼 있잖아. 여기도 같이 시오네 부드러운 게 아니라 소리를 충분히 주고 나서 4 이렇게 다시 F9부터 갈까요? 정확히 두 박. 네. 박이 덜 채워졌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레가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 폴도 거기가 이제 돌치시모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좀 아름답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 폴이 폴이 멀리서부터 소리가 발생해가지고 나한테 오는데 내가 중간에 끼어든 느낌이에요. 폴이 아니라 소리가 발생해가지고 와 나한테 그럼 액센트가 안 돼요. 소리를 액센트가 안 되게 네. 부드럽게 이어주는 게 그게 좀 어려운 건데 쉽게 표현하면은 쉽게 설명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소리의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중간에 끼어든다. 두 번째도. 여기 브레자도 네. BR이 잠이 겹쳤잖아요. 브레자로 이렇게 주면 소리적으로 좋아요. 브레자가 아니라 브레자. 지금 몸에서 호흡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제 소리랑 네. 선생님 소리랑 다른 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저는 호흡이 횡격막이랑 끼어져 있고 네. 선생님 약간 횡격막을 누르고 이렇게 되면 안 돼. 여기서 맞아. 여기서 이제 고무줄이 탄력 있는 고무줄이 있다고 네. 생각하고 여기서만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위치 자체가 내려가 버리면 안 되고. 선생님 이렇게 하고 있어. 가슴 쫙 펴고. 네. 누군지 아시겠죠? 네. 호흡의 공급처랑 입이랑 연결이 돼야 돼요. 가슴. 폐가 가슴에 있으니까 네. 호흡의 공급처. 그러면 이제 횡격막 위에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횡격막 끼고 숨. 점차적으로 소리를 입으로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점차적으로 더 많이 끌고 온다는 네. 느낌. 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레는 굉장히 좋아, 선생님. 그 레 받쳐줘, 소리를. 그러니까 이 밀도가 네. 몸에서 무겁게 잡지 말고 발음을 했으면 그냥 나가라고 내뱉어 버려요. 잡지 말고 발음 한 거로 끝나버려야 돼. 네. 어디다가 이제 힘을 억제지 말고요. 네. 몸을 억제면 소리가 못 나가요. 이 힘이 소리가 나가는 걸 방해하거든요. 네. 발음 한 걸로 끝. 자, 선생님이 지금 입을 보니까 네. 레 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해요. 아. 근데 폴에서는 뭐 돼? 그러니까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폴부터 없어져야 돼. 이거 들어줘야 돼. 들어있는 된 힘이 네. 바짝 올라와요. 횡격막으로 올려놓고 그 자리에서 숨을 입으로 가져왔잖아요. 입에서 내 셈이 이 힘을 써버려요. 하는 힘을 써버려요. 네. 말고 붕 뜨는 힘.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제가 호흡을 발레리나처럼 하라고 했잖아요. 네. 발레리나처럼 해놓고 위로 올라온 걸 그대로 써요. 발레리나의 그 우아한 그 동작을 생각해 보세요. 네. 시작. 자, 딕션이 비가 두 개 있죠. 네. 레, 브레자. 굴려주는 게 소리를 네. 밖으로 빼는데 굉장히 도움을 줘요. 네. 소리를 부러져 버려요. 다시 한번 폴.
처리를 냈으면 그거에 다 힘을 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철봉으로 탁거리를 하잖아요. 네. 그럼 탁거리를 했으면 이 이렇게 있으세요. 이렇게 철봉을 여기다 막 기어코 끼얼려 가지 말고 철봉하고 나하고 일직선. 네. 여기가 두 번째 여기도 턱걸이 하고 계세요. 네. 고개를 막 이 철봉에 내가 끼어버릴 거야. 그거 말고 이게 철봉이면 철봉이다 이렇게 할 거야 말고 그냥 이 상태예요. 그 긴장감으로. 여기에 있어야 돼요. 네. 수직으로 그러면 이제 목을 다치니까 네. 수평으로 움직일 준비해요. 수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발레리나들 네. 숨을 쉬면 이 상체로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연한 몸 동작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오지 않도록 네. 발음해주면 네. 더 모아진 소리가 돼요. 게임 시작. 음정이 피치가 떨어지셔요. 네. 라리 하면서 소리의 긴장감, 흐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깨가 정확한 피치로 들어야 돼요. 입으로 호흡을 많이 가져오세요. 김 시작. 지는 네. 연주에 따라서 지를 이렇게 가볍게 딱 던지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지를 되게 느리게 끌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냥 던지고 끝나는 거예요.
어서부터 시작. 어서 날려버리면 돼요. 네. 맞추면서 뽀 때라도 네. 뽀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뽀, 때부터 뽀 때 뽀 때라마 연결하면서 뽀 때라마 흐름을 흐름에다 맡겨버리면 돼요. 네. 잘했어요 선생님.